안녕하세요, 유진님. 잠시만요.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네, 유진님. 네, 오늘 처음이시죠, 저희 가게에. 네, 저희는 이제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가게예요. 알고는 오셨어요? 네, 아, 모르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톡톡히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가게라 가지고 그런 건데, 버스 새끼가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어디가 간지러우신가요? 저희가 거기를 이렇게 되게 톡톡히 긁어줄 수 있거든요, 유미님. 아, 유진님이 아니에요. 유진님이죠. 유미님이 아니죠. 유진님이죠. 유진님, 유미님, 네. 유미님, 네, 유미님, 네, 이름 착각했어요? 머릿속이 간지러우신가 봐요? 네, 알겠어요. 머릿속을 긁어드릴 건데, 머릿속을 조금 열어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간지러우신지 그런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봐야겠다. 아, 이게 이제, 네, 이게 유미님 머리죠? 유미님 이게 머릿속인데, 아, 유미님 머릿속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뇌가 원래 이렇게 일자로 순대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뇌가 한 덩이가 돼야 되는데, 조각조각 분쇄가 돼가지고 이게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긁어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네, 주사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얇은, 저희 가게에서 되게 얇은 침이에요. 얇은 주사인데. 그래가지고 주사 놔드릴게요. 그래서 유미님 여기 주사 놔드릴게요. 따끔. 네, 이거는 공기 주사예요. 이렇게 뇌에 공기 넣어드리는 거예요. 좀덜 아파요. 자, 여기 따끔. 여기 따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기 주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유민님 좋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찔러주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뇌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중력 향상과 이제 그런 IQ 향상, 지금 이제 한번 제가 두들겨 볼게요. 계산 나왔는데 지금 IQ 10 정도 오르셨어요. 네, 긁어드릴게요. 되게 촉촉하시네요. 어때요? 좀 시원한 곳이 이제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드시죠? 조금 시원하실 거예요. 먼저도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긁어주고, 이제 하나도 안 아프시죠? 방금 이렇게 공기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긁어주고, 네, 마무리로 제가 유미님, 이렇게 머릿속에 간지럽지 말라고 소독제 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 충격받으실까봐 말을 못했는데, 뇌속에 곰팡이가 껴가지고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편백나무수를 뿌려드릴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편백수. 편백수는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소독해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네. 곰팡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뇌 속 잘 봤고요. 네, 맞아.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생기신 것만큼. 네, 유민님 조심히 살펴가세요. 네, 저 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유민님 안녕히 가세요. 진영님, 오랜만이에요, 진영님. 오늘은 제가 알아서 관리를 해드리는 날이죠. 네, 오늘 핫플리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치 않든 원하든 제가 해드리는 대로 이제 받는 날인데, 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도 못 거는 그런 날이에요. 좋으시죠? 오늘은 제가 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릴 건데 조금은 특별한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귀 관리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감정적인 게 조절까지 정신과 조절, 정신과 치료와 그리고 귀 이제 피로 푸는 그런 관리 이렇게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계속 해드리면은 잠시만요. 우리 진영님 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진영님 귀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따로 잘라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네, 아, 네, 여기 한번 봅시다. 네, 여기, 어이구, 여기 진영님 귀 여기 있구나. 진영님 귀, 아이고 탐스럽게 생겼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젤리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요. 한번 제가 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 각각의 혈이 있어요. 이제 기분에 따른 혈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핀셋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영님 귀를 이렇게 해서 이 우선은 이게 귀 뚫는 부위잖아요. 여기 이 부위는 기분이 안 좋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진 부위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지시라고 여기다가 그 혈점에 누르는 침 스티커를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가 자고 있죠. 잠이 지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숙면의 효과가 있어요. 그 여기다가는 지금 모태솔로시잖아요. 방진영님 이제 모태솔로시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커플 스티커 붙여드릴게요. 요 커플 스티커 모태솔로 분들에게 특별히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요거 한 1억쯤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5천만 원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플점 이렇게 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여기 여기 뭐냐면 조금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을 넣어드릴 건데 여기 여기다 넣어드리면 이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있죠? 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궁뎅이. 이 궁뎅이 곰돌이를 얘한테 넣어드릴 거예요. 여기 넣어드려서. 아, 포인트는 뭐냐면 얘랑 똑같은 포즈를 지어주셔야 돼요. 얘랑 똑같은 포즈를 지어주시면 이제 속 안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사랑이 샘솟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족하시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3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 웃고 계세요. 네, 그 웃는 거예요? 아, 전 웃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진영님 많이 웃으시라고 제가 요거 붙여드릴게요. 요거를 얘를 붙여드릴 건데, 얘 보이시죠? 표정 보이세요? 얘처럼 웃으시라고 붙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드리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갈래는 끝이 났고, 이렇게 조금 귀를 제가 조금 두드려줌으로써 기분을 좋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관련이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뭘 설명할 거냐면 가격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돈이야, 돈. 그래서 아까 5천만 원 스티커에 나머지 스티커 다 합해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한 3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깎아가지고 2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2조 원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야 방진영님 2조 원 해서 그 지금 이렇게 전납, 이렇게 완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방진영님. 감사합니다. 2조 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JJ님. 네, 잠시만요. JJ님이시구나. 그래요. 등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구나. 네. 때를 다 밀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셔 가지고 제가 이 바닥에서 소문난 세신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하는 데가 되게 없어요. 다 이렇게 영역에 한계가 없고 구분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걸 끼고 태어났다고 해요. 이건 저만의 이제 스킨과도 같은 때밀이 수건인데 이걸로 그러면은 오늘 어디 때 밀어드릴까요? 아, 잇몸. 네, 한번 볼게요. 우리 제이제이님 잇몸을 볼 건데. 이때 금방 밀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밀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아쩍 벌려보시고요. 자, 더 벌려보세요. 네, 좋았어요. 굉장히 잘 벌려지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때를 한번 밀어볼게요. 입천장, 뭐, 아래까지 다 밀어볼 거고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는 입천장에는 그 어떤 것보다 세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천장을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닦으셨나 보다. 되게, 때가 많이 나오네요. 이빨도 때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빨에는 때를 밀면은 반짝반짝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혀가 있네요. 혀좀 조금 올려보시겠어요? 제이제이님 혀 이렇게 올려보시고, 좋았어요. 말을 되게 잘 들으시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밀어드릴게요. 때가 진짜 많이 나오시네요. 때는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혀에다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에서 입안에서 나온 때는 음식물 축적 그런 거라서 원래 음식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드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입안 축적. 그래서 잘 맛있게 드세요. 배부르시겠다. 또 이렇게. 그래서 반짝반짝 치아도 닦으시고 그래서 혀도 네, 다 삼키셨죠? 네, 네. 삼켜보세요. 네, 좋았어요. 혀도 닦아드릴게요. 혀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다 드시면 되고 또 어디 안 한데 없나 볼게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네, 척 다 물어보세요. 좋았어요. 자, 원래 겉에 거는 제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면은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이제 1천만 원 해드릴게요. 솔깃 하시죠? 어때요? 하시겠어요? 네. 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2천, 이쪽 2천에서 좀 4천이에요. 자, 열심히 닦아드릴게요. 자, 깨고 또 닦아드릴게요. 자, 됐어요. 어머, 반짝반짝해요. 제이제이님 너무 마음에 드시죠? 저 너무 많이, 미안해요. 제가 뒤집어 드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정말 마음에 들고, 반짝반짝하고, 정말 짱이에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아, 오늘 가격해서 마지막에 4천 추가해가지고, 한 5천만원? 5천만원에, 어떻게 할까? 깎아줄까 말까? 1조만 주세요, 1조. 네.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그럼 한 번에 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돈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진님. 네, 이끼 잘 들고 있어요. 이 바닥에 소문이 파다 하신데, 오늘 저희 면도샵에, 어디 깎으러 오셨어요? 네, 여기 귓가에 털 깎으러 오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귓가에 이제 볼게요. 털이 이쪽에도 털이 조금 많으신데 이거 제가 다 깎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를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받아주셔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수지님 귀에 이 털 관리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저희는 쉐이빙 크림 같은 거는 따로 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조금 귀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 물기로 털을 깎고 있어요. 귓가에 털, 물론 이게 사회적 편견이긴 한데 저는 근데 상관없거든요. 슈지님 귀에 이렇게 난 털이 있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슈지님께서 불편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네, 괜찮은데 저는 털 나도 괜찮거든요. 털 깎아드릴게요. 슈디님 이쪽부터 털 깎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면도칼인데 이거 아시죠?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털은 털 이렇게 난 방향에서부터 깎는 거예요. 반대로 깎으면
피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깎아볼게요. 털이 이쪽으로 나셨으니까 이쪽으로 깎아볼게요. 수진님 털을 이렇게 깎아서 여기 털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닦아가지고 원래는 털은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털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맞아요. 진짜예요. 다들 시시하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양심 있게 이렇게 밝혀드리는 거예요. 털은 야한 생각을 하시면 하실수록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슈즈님이 아마도 그러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털란 방향대로 또 계속 들어가고 털이 상당히 두꺼우시네요. 원래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털이 얇게 나는 편이긴 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야한 생각의 강도가 높을수록 털이 두껍게 나는데 그런 쪽이신 것 같아요. 시진님이 이쪽에. 근데 뭐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나는데 피나는 부분은 다시 여기 소독제 역할도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물티슈 같죠? 물티슈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고급 표지고 이거는 편백나무수가 여기 편백나무수가 되게 소독제 역할을 하는데 편백나무수 여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소독해드릴게요. 자, 피 나는데 이게 금방 났거든요. 그냥 이런 건 그러려니 해주셔야지 이렇게 피 나고 뭐 이런 거에 일일비하시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여기도 피가 조금 났는데 오케이, 편백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독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저희 집에서 면도 봤다가 이렇게 피났다 이런 거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헛소문이잖아요. 솔직히 왜 헛소문이냐면은 그냥 이제 제가 안 했다고 우기면 그게 헛소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1,000원 정도 깎아드릴게요. 자, 소독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가격은 털 깎는 가격 1,000만 원에다가 이제 소독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물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물이에요. 편백수.
그래서 여기 굉장히 비싼데 5조 정도 하는데요. 깎아드릴게요. 4조. 그래서 4조 5천만 원 정도 해서 네, 오늘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관리 다 끝나셨고요. 진짜 예뻐지셨어요. 훨씬 나아요. 네, 아까는 여기 이렇게 엄청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솔직히 조금 놀랐는데 네,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다음에 또 오세요. 정유님, 안녕하세요. 정유님이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평상시보다 더 아프게 나아드릴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여기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침을 놔드릴 건데 조금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밤 12시 30분까지 오셔야 되는데 3분 늦으셨기 때문에 조금 아프게 놔드릴 수도 있어요. 정현님. 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놔드릴게요. 어디 보자. 침 요거를 제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처음 침을 놓는 거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한데 대신 제가 싸게 해드릴 거예요. 정현님. 자, 요렇게 저는 침이 많답니다. 요런 침이 요만큼 있어요. 자, 침 놔드릴게요. 여기. 여기는 조금 더 발랄해지는 성격 개조 구멍인데 여기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요걸 해야지 뽀대가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놔드릴게요. 이렇게 톡톡 치는 이 맛이 여기 간지거든요. 한의사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 침은 뭐냐면 성격을 조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조금 성질을 조금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성질을 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침은 그냥 의미가 없이 의미 없는 침이에요. 그냥 제 연습용. 연습용입니다. 놔드릴게요. 아주 좋아요. 어때요? 마지막 해요? 안 아프죠? 네. 제가 좀 놓으면 잘 놓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안 오시는지 요즘 경기가 침체라가지고 여기 구멍 가운데 귀더잘 들리시라고 넣어드릴게요. 좋아요. 잘 맞고 있어요. 반대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질 조금 더 좋아지시라고 넣어드리고. 아이, 잘 맞는다. 잘 맞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맞아볼까요?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고 예약 환자도 없거든요. 여기도 돈을 잘 벌게 돼요. 진짜예요. 돈을 잘 벌게 되는 취미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아주 잘 벌게 되실 거예요. 누적됐을 때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조금 정윤님 아주 잘 맞으시고 계시네요. 반대편 조금 더 몇 개 더 놔드릴게요. 반대편에는 조금 더 인내심을 길러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너무 짜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따가 많이 따가워요. 네. 하나만 더. 요거는 서비스예요. 원래 침 한 대에 100만 원씩 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첫 손님이기 때문에 더 싸게 해드릴게요. 고슴도치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을 고슴도치 침이라고 정했어요. 정윤님 여기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고슴도치답게 여기 하나만 더 놔드릴게요. 잘못 놨기 때문에 다시 닦아. 좋아요. 고슴도치 침 온몸에다 닫아 이렇게 놔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참을게요. 여기도 따끔. 나중에 원하시면 몸에도 다 놔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끔. 지금 총 4개가 남았거든요. 요거 4개 놔드리고 원하시면은 그리고 침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안에 가득 찬 게 다 침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맞아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가격이 조금 높다가긴 하겠는데. 자, 조금 여기도 조금 이번에는 두 개 남았는데 양쪽에 하나씩 행운점 놔드릴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침을 여기 한가운데 놔드릴게요. 자, 따끔. 행운이 올 거예요. 여기도 행운점 한가운데다가 놔드릴게요. 따끔. 자, 네, 정연님 되셨고요. 이거 바늘 뽑는 거는 알아서 혼자서 뽑으셔야 돼요. 저희 이렇게 뽑아주시는 그런 간호사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그냥 뽑으시면 되거든요. 길 가면서 안 아파요. 네, 혼자 알아서 뽑으시고 그런 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의사 가호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제가 초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초보인 값으로 그냥 하루 입원비가 아니라 치료비 해서 500만 원만 받을게요. 정현님한테 네, 배정현님 네, 500만 원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배정현님 고마워요. 500만 원. 안녕하세요, 이재인님. 네. 아, 오늘 여드름이 많이 있네. 여드름을 조금 짜드릴게요. 여드름 짜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유 마사지. 우유 마사지에다가 편백수 마사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풀 패키지로 해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시죠? 여드름 짤 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되지 말라고 편백수 소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백수 소독을 조금 해드릴게요. 손에 묻혀가지고 자. 더 흥건하게 편백수를 묻혀가지고 잠깐 꽂아드릴게요.
가지고 좀 소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 이게 자 단백수 자 이렇게 소독해드리고 라고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소독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귀와 귀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멋이네요, 이즈이님. 소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 다 끝났고 얼굴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살짝 선크림 바르고 오셨기 때문에 선크림 지워드릴 거예요. 자, 선크림 지워드릴게요. 선크림은 그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원래 화장품 설명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요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지금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재희님 여기다가 물구적물이 나오네. 왜 꾸적물이 나오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이재희님 친구분도 우리 샵 다니시는데 그분한테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크림 지워드리고 이렇게 꾸적물이 있어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여드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드름 주사인데 여드름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 여드름 터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그때 이제 편백수를 묻힌 소독솜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재희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자, 다 해드릴게요. 따까 따까 조금 아프죠? 따까 따까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소독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턱에도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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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해드릴게요. 이재희님 괜찮으시죠?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이쪽에 따끔 여기도 여드름 주사기 때문에 금방 잘 들어갈 거긴 한데 골면 건 좀 터질 수 있어요. 따끔 여기 따끔 소독해드릴게요. 따끔하세요. 이마 쪽도 소독해드릴게요. 이쪽에는 조금 더 세게 좋았어요. 많이 괜찮으시죠? 오늘은 코스가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 한 번만 더 하고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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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끔 좋아요. 자, 소독해드릴게요. 여기도
네, 여기서 여드름은 여기까지 짜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우유 마사지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유 마사지 조금 해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먹는 우유인데 오늘 조금 남아서 우유 마사지 조금 여기 덜어서 우유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살짝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제가 먹는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유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고소한 우유 그 냄새가 이렇게 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드름에 우유가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돌팔이 의사라서 그런 거 다 지식을 없어요. 그냥 막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손님들께서 이렇게 트러블이 나서 다시 오고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자꾸 이사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사지 끝났고 마무리로 편백수 조금 뿌려드릴게요. 자, 편백수 이렇게 해서 한번 편백수 뿌려드리고, 이 편백수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편백수를 얼굴에 뿌려드릴 거예요. 왠지 제 피부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재인이 오늘 조금 관리를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족하셨든 안 하셨든 결제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드름 총 몇 개를 짰냐면 제가 아까 짠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개 정도 짰더라고요. 그래서 40개니까 1,000만 원 곱하기 40하면 얼마예요? 40억인가요? 40억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진 다 서비스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재님 40억 고맙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살펴가세요. 이재님.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희 약속했던 대로 오늘 지혜님 귀에 도청장치를 심는 날이에요. 준비는 되셨죠? 본인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혜님은 저희가 시키는 장소에 가셔서 그거를 도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귀에다가 도청장치를 심는 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를 써주세요. 네, 자, 좋아요. 여기 서명. 날짜 오늘 며칠이야? 오늘 5월 22일. 자, 나 서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불레 여기 서명 먼저 해주세요. 자, 여기 서명 먼저 해주세요. 가만 있어봐. 자, 여기 서명해주시면 돼요. 이제 서명 끝났으니까 유지혜님 도청장치 심어드릴 거예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주사를 총 두 대를 맞을 거예요. 아파하지 마시고 소리 들으지 마시고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밖으로 만약에 소리가 질러서 소리가 새나가서 이 장소가 걸리게 된다면 유지혜님은 1조 원의 벌금을 물으실 수 있어요. 네, 거기 아까 그 계약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써있거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 마취해드릴게요. 자, 따끔. 따끔을 이걸로 해야지. 자, 따끔. 여기도 따끔. 예, 따끔.
안녕하세요. 자, 조금 하는 동안 좀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주사 맞을 차례예요. 자, 요거 많이 아파서 그래요. 주사를 많이 맞아야지 조금 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요쪽 조금 겉에 놔둘 거예요. 잠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맞도록 해요. 그만 맞고 자, 또 정장치 심어볼게요. 이쪽부터 누구를 도청하느냐 그거는 사실 비밀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잠깐만요. 소리 조금 시끄러워요. 굉장히 초소형인데 여러 가지 사람을 도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쪽도 일단은 저희 집 옆집 사는 하고 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자꾸 우리 집 강아지 간식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옆집 사는 두치를 조금 도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 동생인데 제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불알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불알 친구라고 여기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도청을 해보고 싶어요. 그 두 사람 두 한 동물과 한 사람을 조금 도청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장치를 심는 거예요. 도청장치를 다 심었기 때문에 네 끝났어요. 괜찮으셨죠? 다시 덮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행동을 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화이팅! 네, 지혜님 그러면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 계약서 상대로 실행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